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부터 산지와 동부 지역에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5에서 20mm, 내일 낮 동안 산지에 최고 20mm 가량의 강수량 예상됩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6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엔 안개가 낀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괌 주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저압부가 북상 중입니다. 내일쯤 제 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현재 예보대로라면 주말에 제주에 영향 줄수 있는 만큼 주변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기상 정보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도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 북부 등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6도, 대구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5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